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11조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독일 교회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물어 종교세를 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만 1에서 2%의 종교세를 내게 하여 성직자들에게 국가가 월급을 지급한다. 개신교 돈 문제에 대한 것 중 11조 헌금에 대한 것과 오랜 세월 고민하며 정리한 교회 재정 운영의 원칙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돈 문제에 관련해서 개신교 신앙인들에게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말은 11조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성서시대의 이스라엘은 재정일치사회였고 10분의 1세인 11조는 나라에 내는 세금이었다. 그런 11조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신에게,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등록된 교회에 반드시 바쳐야 하는 세금처럼 생각하는 이유는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역사적 맥락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교회 재정 수익을 위해 교인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한 서구 교회들, 즉 천주교회는 물론 개신교회에서도 한국의 개신교회들처럼 11조 제도를 채택하거나 강요하는 교회는 거의 없다. 독일 교회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물어 종교세를 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만 1에서 2%의 종교세를 내게 하여 성직자들에게 국가가 월급을 지급한다. 그러나 모든 조직체에는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다. 교회 조직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 교역자나 사무원, 관리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일, 또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구제와 사회사업 등의 일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구성원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을 교회가 감당하기 위해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의 기준으로 제시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세금을 국가에 내는 현대 사회에서 소득의 10분의 1을 또 교회에 내라는 것은 교인들에게 너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닐까. 가톨릭 교회처럼 3% 정도를 교무금으로 내도록 권장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물론 그것도 결코 강요해선 안 된다. 참고로 제가 기획했던 이 교회의 재정운영 원칙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며 11조를 비롯하여 기존 교회의 헌금 제도는 모두 폐지하며 교회의 수입은 교인이 스스로 정하여 납부하는 월회비를 기초로 한다. 교회의 수익금은 부동산이나 동산에 투자할 수 없고 3개월 이내에 모두 지출한다. 교회 재정의 50% 이상은 교인이 아닌 이웃 구제에 사용한다. 교회 재정의 30%는 교인과 그 직계가족의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 인건비와 교회 운영비는 각각 교회 재정의 10%를 넘을 수 없다이다. 이 원칙이 지켜진다면 교회는 언제나 가난할 수밖에 없겠지만 사회를 위해 꽤 의미 있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기획한 이 교회의 생존기간은 겨우 2년 정도였다. 원인이 어디에 있었건 성공한 사례는 아니다. 이상의 치우친 비현실적 발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하여 이 내용은 참고로 했으면 한다. 현실적이며 성공적인 사례는 방인성 목사님의 함께 여는 교회의 사례를 참고하시라고 권하고 싶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번역상의 문제가 있다. 오늘날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번역했어야 했다. 오늘날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짧은 과거와 미래를 포함하는 유동적인 어느 기간을 의미한다. 그 기간은 1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다. 아니 평생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몇 년이나 몇십 년 혹은 평생 동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원어가 전하는 의미는 오늘날이 아니라 오늘이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일용할 양식, 즉 하루 쓸 양식이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것은 하루 쓸 양식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는 것이다. 무리한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 여기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사실 수만 교인이 모이는 그리고 거대한 건물을 소유한 대형교회와 억대 연봉의 목사들은 지극히 소수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헌신하는 가난한 교회와 목회자들도 많다. 그분들과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나누고 싶다.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루카의 복음서 6장 20절.